스페셜 3세이지. 여기는 과연 또 무엇이? 뭐 이런 거는 뭐 누르면 되죠. 아니 톱날이? 이거 다 깨도 별거 없다고요? 근데 난 왜 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본 스테이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임이라고? 아니 뭔 의미가 있겠지 이게. 의미가 있겠죠 저것도. 이걸 잘 피해야 돼 지금이야. 눌러주고 아니 미친 제작자가 아니 아 나 진짜 개어이없네. 끝! 아! 좋아 괜찮아 왕도 끝! 이거 안 눌러야 되나? 누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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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야 저거. 피해주고 여기? 이게 눌러야 되는 버튼이 있고 안 눌러야 되는 버튼이 있나보네. 죽을 것 같다. 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안 죽었다. 예스. 오오 날개? 뭐지 이거? 뭐야 어떻게 먹어 이거? 오? 아 이거 줄. 아 이거 줄 잡고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 저기 요시 날개예요 요시 날개. 모르겠어. 뭐지 여기? 잠시만. 아 진짜 컨트롤 구진 구간이군. 내려와. 아하 내려오고. 아니 마리오에 이런 게 있다고? 잠깐만. 엇? 엇? 됐어 다 깼겠군. 자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묘하게 저게 딱 지나갈 때 지금이요. 예스. 여기서 아래로 여기서 위로 아래로. 어머니 여긴. 아 잠깐만 저 중간인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간인가 보네요 저기. 순간 당황했어 순간. 중간이야 중간. 위 아니 위야 위. 아니잖아 뭐야 이거. 아 스핀 점프 쓰면 얘네 죽어요? 근데 여기서 스핀 점프 안 돼 지금. 그냥 점프 돼서 피해야겠다. 와 쩌네 여기. 이렇게 도중에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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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장 점프만 돼. 빙글빙글 도는 점프는 안 돼요 여기선. 이거 그냥 컨트롤인데 한번 해보죠. 넘고. 아 일단 또 이런 건 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신 없어요. 자 가다가 다시 여기 잡아주고 아래로 가지고 여기 위로 가지고 아니야 여기 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부분이 헛! 아하 요거지. 예스. 의미 없는 스테이지를 깨니까 참 기분이 거지 같군.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좋았어 마지막 스테이지군. 여기 딱 봐도 졸라 쉬워 보이네 여긴. 아니 거북이가 자기 껍질을 차? 미친. 아 이거 뭐야 지 껍질을 차. 껍질의 소중함을 모르네. 아 이거 더 있어요 스테이지? 4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쿠파 깨러 가죠. 이거 깨고 쿠파. 하. 또 위도우메이커가 저기 있었군. 자 이제 쿠파 깨러 갑시다 여러분들. 스페셜은 뭐 의미가 없네요. 지금 4개 다 깼으면은 그냥 우리는 스테이지가 4개밖에 없는 걸로 합시다. 쿠파전. 근데 쿠파를 어디서 잡아야 되지? 일단 열리 나가나? 여기서 쿠파 깨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다섯 번째 변? 그 전 스타가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죠? 다섯 번째. 아 저게 왜냐면은 또 방종 시간이 다가오는데 뭔가 너무 길면은 또 안 돼가지고 제가 조절을 좀 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거면
여기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 여기 맞아, 여기? 요 스타 맞아요, 요 스타? 쿠파 깨는 게? 자, 일리 가자. 오! 아, 맞네. 아니, 미친. 저렇게 친절하게 네온 사인으로 쿠파라고 써져 있는 거야? 가죠. 쿠파. 여기 쿠파성인가? 오케이, 좋았어, 덤벼. 졸라 친절하군. 여기도 왠지. 아, 또 미로인가? 아, 제일 싫어. 아, 미로 극혐. 잠깐만, 1, 2, 3, 4 중에 하나인데. 1, 2, 3, 4 중에 하나야.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왠지 3번 가고 싶어. 1번이 편해? 그럼 저는 죽음의 4로 가겠습니다. 4. 왠지 죽음의 아, 맵이 다른 거구나, 이게. 뭐야, 이거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3번으로 가려고요, 여러분들. 전 4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뭐지? 아, 커튼으로 가려있네. 아, 아, 어? 아니, 뭐야, 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야? 잠깐만, 뭐지? 1번 가보자. 아, 그래, 1이 편하겠네. 이게 편하겠네. 마리온 이래야지. 그래. 아이, 퍼킹, 맨. 괜찮습니다. 어, 앙, 뭐야, 미친놈이. 넘어, 넘어. 됐어. 여기서 남은 차크라를 다 써야겠, 어! 어, 진짜 잔인하네. 그냥 바로바로 빨리 가야 되네, 여긴. 망설이면 안 돼. 망설일 시간이 없다. 예스. 또 있네, 지금. 오. 5번부터 또 있어. 오, 행운의 럭키 세븐으로. 럭키 세븐. 아, 진짜 미친놈이. 가죠. 야, 마리오 솔직히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마리오는 이렇게 방송해야 재밌는 거야. 어? 내가 막 마리오 여기서 공략입니다 하면서 막 점프 두 번 뛰세요 막 이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저는 마리오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좋았어. 들어와. 헛! 어, 이 새끼 살아있네? 예? 어, 밟았잖아. 제가 분명히 밟았거든요? 근데, 아, 회오리 점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7번을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좋아. 아, 제가 이제 아주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한번 피해주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거랑 불을 동시에 넘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해서 회오리 점프로. 자, 여기서는 졸라 쉬워요. 가다가 정확히 한번 넘어주시고, 쭉 가다 살짝 피하신 다음에 넘고, 여기서 전에서 뛰면, 회오리 점프를. 아차! 좋았어. 예스. 어, 잠깐만. 뭔가 졸라 불안한 곳에 왔어, 지금. 어? 설마,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 저 뭐야? 오, 미러볼이? 노래방이야? 얘는? 요걸 잡아주고. 뭐, 여기는 뭐. 저게 쿠퍼 닮은 인형이네, 인형. 뭔 서. 제가 채팅창 보다 죽었는데, 채팅창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르는 아니고, 여기서 채팅창 보다 죽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가죠. 이런 것쯤이야, 뭐. 아우, 난 마리오가 정말 싫다. 가자. 여기야. 이거 전에서들이 높게 뛰면은 그 아래로 통과하면 되겠지. 좋아. 아우, 갑자기 쫓겠대요. 아, 그냥 잡어. 그냥 죽여, 그냥 죽여. 데스. 나라 쿠파. 여기다. 딱 봐도 여기군. 드디어 왔습니다. 오.
뭐야 저게 쿠파야? 내가 알던 쿠파랑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오 쿠파다. 어? 이거 어떻게 때려? 뭘 던져? 던질 게 없는데. 아 이거를 밟아서 던지라고? 아 어? 아 위쪽에 던져서 예측샷을. 아 오케이 예? 아 저 인형이 살아나? 아 그렇구만. 인형이 계속 찌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구만. 오케이 알겠어요. 요번에 잡습니다. 넌 뒤졌다 이 새끼가. 감히 날 능멸해? 건방진 자식. 내가 바로 우치아 갈량이다 이 새끼야. 가죠. 지금부터 갑니다. 여기서 예측샷. 각도를 정확히 빗나가죠. 요쯤에서 예측샷. 아니 저 새끼가 멈추죠. 와 이 새끼 쩌네. 또 저기서 딱 멈췄어. 좋아 가자 여기야. 아니 멈추지 마 미친. 여기 거지 같은. 여기 오케이 맞았어 왔어. 좋아 들어와 친구. 뭐 패턴 자체는 뭐 내가 죽을만한 패턴이 있는 건 아니네 이게. 저 맞춰주고 한 대만 더 때리면 죽겠지. 보통 한 세 대. 오 아이 장난하시나 이거. 아니 장난했네요. 어 뭐야 잠깐만 간격이? 어, 아 열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사고가 좀 있었어요. 오 아이템 줬어. 어니? 공주 게이드? 가자 얼마 남지 않았다. 들어와 또 뵀나? 오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는 못 집겠지? 저 아무리 봐도 저건 집는 게 아닌데 저건. 이 큰 공을 위로 던지라는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집는 건가? 어 나왔다 오케이 좋아 아 야 근데 와 밟아주고 반동을 이용해서. 아 이걸로도 피해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해보도록 하죠. 암 걸리겠네. 마리암. 아 이렇게. 아 근데 저게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 맞아 지금이야. 어어어 아파 이 자식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리오라 추천 7000과 7000 한 번만 부탁드려요. 좋아 때려주고 훗. 어허 네대 이제 두 대만 더 맞으면 죽나? 왠지 6대일 것 같아. 6대 느낌이. 일반 보스가 3대니까 한 2배 되겠지. 좋았어. 뭐야 이건. 이거 맞으라고? 안 맞지 멍청아. 이걸 좀 패턴이라고 나한테. 제가 또 이런 거에 강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쉬운 걸 못하고 어려운 건 잘해요. 덤벼 멍청한 자식. 간단하죠? 오 야 여기선 공주가 좀 이쁜데? 근데 원래 마리오3에서는 공주가 지가 연기를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선 진짜 잡힌 건가? 마리오 어드벤처가 끝났습니다. 마리오와 공주 요시 그리고
그의 친구들 은 휴가를 즐겼습니다. 휴가? 웬 휴가? 아 여기서 진짜 공주가 잡혔나 보네. 원래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패미컴 그 3에서는 공주가 잡힌 척을 한 거죠. 어그로 끌라고. 근데 여기선 진짜 잡혔나 보네 쿠파한테. 그쵸, 휴가를 즐길 예정. 이게 끝이야? 아 그렇구만. 오 엔딩이야. 야 요시 정력보송. 자 어쨌든 요렇게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월드를 완벽하게 깨봤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뭐 굉장히 게임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웃을 고안이 너무 없어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아 원래 좀 게임을 못해야 여러분들이 재밌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추천 절차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및 생방송 매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에 하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아프리카TV 렛미님 뵙서 5천개 감사합니다. 우리 옛다벨풍한개님 1000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마리오를 공략을 완성해봤습니다. 자 엔딩 보면서 일단 녹화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람지님 스티커 2000개 감사합니다. 중걸님을 초콜릿 5000개 감사합니다. 엔딩이 굉장히 기네. 오늘 본방은 요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요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엔딩 엄청 기네. 몬스터 이름까지 이렇게 딱. 우리 기차님 추천 감사합니다. 귀엽다 스타듀는 다음주 평일 중에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녹화를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오는